강릉에 있는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연어를 활용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최근 제2공장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강릉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약 한 700억 규모를 강릉 지역에 투자를 했고요. 올 매출 목표 약 10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바이오 관련 기업체들은 대부분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몰려 있습니다. 창업 보유 과정부터 시작한 뒤 자체 공장을 지어 독립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이런 기업이 40개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전체 매출은 8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단지 측은 앞으로 창업 등 신규 기업 유치는 물론 입주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단지에 함께 입주한 연구기관들의 바이오 관련 기술 개발과 이전도 활발해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키스 강릉 분원의 경우 지금까지 28건의 기술을 개발해 기업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강릉시는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고용과 매출이 모두 늘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